시장의 핫한 뉴스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밤 시장이 큰 폭으로 내리긴 했지만요. 장이 마감된 이후 약 1시간 전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함께 세부적으로 살펴보실까요? 주당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95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은요, 47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순손실을 냈고요. 매출은 더 많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1.01달러의 주당 순손실이었고 전체 매출의 예상 전망치는 45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데 다음 분기에 5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에 예상했던 것은 49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이었는데요. 이번 실적도 좋았고 다음 분기의 매출도 이렇게 좋은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EO는 2024년에는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이다 라면서 이번에는 우리 회사의 실행력과 그리고 가격 책정의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5%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간밤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 주들의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한국 타이어와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녀인 조희경 씨가 MBK 공개 매수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조현식 측에서 조희경의 응모를 합의했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에 따라서 지분율이 29.57%에서 무려 30.38%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거의 1% 가깝게 늘어난 건데요. MBK 파트너스 측에서는 조현범 회장과 이 특별 관계자에 대해서 해지 요청을 했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공개 매수가는 24,000원대인데 주가는 어제 17,0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변동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티운바이오가 어제 유상증자에 관련한 공시를 냈습니다. 네, 티운바이오는 앞으로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자금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전체 유상증자 규모는 200억 원입니다.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주당 8,620원대이고요. SK케미컬에 배정하는 방식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티운바이오 측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보통주를 6주를 현물 출자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티운바이오 측에서는 자궁 내막증 치료제 등의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화답할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스튜디오 미르가 어제 물적 분할을 완료했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스튜디오 미르 CGI로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명에서도 아시다시피 CG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CG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서 최초로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을 맺은 이 OTT 업체이기도 한데요. 2024년에는 IP 데빌 메리 크라이라는 이 IP를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